어렵게 하지 마, 주식 여러분들. 너무 뭐, 방송 듣고 아는 게 너무 많어. 기독량을 너무 많이 했고. 들은 것 많아갖고 풍어를 잘 읽어. 읽으면 뭐야, 읽는데. 기본을 잃지 마라. 좋은 회사 싸면 사는 거요. 근데 싼 자리가 어딘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잃는 거예요. 그지? 땡큐백 승배가 있잖아. 내가 있으니까 싼 자리 아니까 들어가라 그랬잖아. 그럼 따니까. 돈 따는 게 중요하잖아. 시간 싸움 하지. 시간은 따지지 마라. 주식하는데 시간 따지는 게 최고 병신이요. 어? 돈 따는 게 중요한 거요. 아셨죠? 얼마만큼 싼 자리 들어가서 많이 먹느냐. 이게 싸움이지. 옆으로 횡보해. 느려. 그거 느리면 어때? 따는 게 중요한 거지. 아셨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지식이 있을까? 각 분야별로 이 회사에 대해서 내역을 다 알까? 다 인터넷 보고, 어? 검색해서 찾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최고 잘하는 사람은 대표야, 대표. 각 회사. 걔만큼 아는 사람 없어. 전문가? 정신 차리라고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해. 어? 여러분들,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자. 물건이 귀하면은 주가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 올 초에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가격 폭등했었어요, 안 했어요? 2, 300원짜리가 2,000원하고 2,000원, 3,000원, 4,000원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마스크 공장했던 애들 떼돈 벌었죠? 그죠? 지금 어떨까?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공장하는 애들 어떨까? 아작났죠? 많으니까. 마진 없죠? 투자 대비 이익 없죠? 많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 그죠? 싸게 얘네들이 주식을 싹 모아. 세력이 하단에서. 싹 모아갖고 주식이 없어. 건들기만 해도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집이 끝났어. 예를 들어서 얘야, SBS가 여기서 모았어. 건들기만 해도 올라가, 안 올라가? 여기서 매집 때렸어. 건들기만 해도 올라가, 안 올라가? 왜 건들기만 해도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는 분? 하단에서 매집을 끝내고 들어 올릴 때 거래량 터지잖아, 여러분들.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올릴 때 거래량 나오잖아. 그게 실질 거래량일까?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거래량일까? 아니, 주식이 없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터져? 그래, 안 그래? 못 가. 생각을 해봐. 하단에서 매집을 싹 끝냈는데,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올라가잖아. 이게 어떻게 나오냐고, 상식적으로. 안 나오잖아. 그건 뭐예요? 자기네끼리 자전거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혹하는. 물량 안 뺏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올리면서 물량이 있어, 없어? 매집이 다 끝나면은, 위에 물량이 많겠어, 적겠어? 돈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올릴 때? 당연히 돈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툭툭툭툭 가는 거야. 대신에 뭐 거래량은 자전거래야. 자전거래가 뭐야? 지네들끼리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너 사, 옆에 앉아서 너 사, 너 팔어.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거래량이라는 거는. 근데 여러분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응? 진짜 올릴 때 거래량이 어딘지 아냐고 여러분들이. 매집하는 거래량에서 거래량 안 터질 것 같아? 매집할 때? 이 구간에서 매집할 때 거래량 터져. 거래량 터져서 쫓아가지? 그냥 몰려. 매집 구간에 거래량이 터지면 여러분은 다 잃어. 근데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나오는데 몇년 걸려? 2년이야, 2년. 2년 걸리는데 여러분은 거래량 걸리는데 터지는 데 들어가서 물려. 물리면 2년 고생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견뎌? 이게 더 내려올지 위에서 샀는데 거래량 보고 위에서 샀는데 쫓아갔어. 덜 내려올지 이게 올라갈지 본인들이 아냐고. 올라갈 줄 알면 버티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내려간다는 생각도 갖고 올라가는 헷갈려. 그래서 결론은 포기해. 시간이 지나면은 손해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주가는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수도 없이 많이 했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래량을 여러분들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래량인지 가짜 거래량인지 여러분들이 거래량 쫓아가서 딴 적이 더 많어? 잃은 적이 더 많어? 결론은 잃은 적이 훨씬 많어. 왜? 진짜 거래량의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자전거래하고 올리는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잃는 거야. 근데 방송에서는 다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아유, 씨,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중요하긴 중요해. 올라갈 때 매집이 끝나서 들어 올릴 때 거래량, 걔네들이 자전거래하는 거래량은 중요해. 하지만 매집 거래량이 몇년 동안 하는데, 회사가 클수록
장기간을 해. 그 안에 터지는 거래량은 여러분 다 속이는 거래량이야. 단타들 다 물려서 죽이기만 하는 거래량이야.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당하는데 대한민국이란 놈, 있는 놈들이 거래량 최고 중요하다고 떠들어대잖아. 여러분들 겪어봐서 알잖아. 거래량 보고 쫓아갔다가 물린 게 한두 번이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퍼센트로 따져봐. 거래량 보고 쫓아가서 딴 기억이 몇 프로나 되나. 잃은 기억이 몇 프로나 되나. 잃은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책이나 이런 회사는 뭐라고 얘기해? 거래량을 중요시 얘기를 해. 제발 주법들이 떠드는 말에 여러분들 조롱해서 넘어가지 말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다 휘젓고 다녀. 실질적으로. 응? 각 방송국이 왜 주식으로 인해서 회사가 매출이 줄어드는지 알아? 주법들이 다 TV 나와서 떠들어대니까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겠어? 왜? 소비자가 손해보는데 어떻게 방송국이 잘 돌아가? 여러분들 정신들 차려. 방송생활 6년 하고 나온 사람이야. 왜 내가 있는데 그럼 방송국이 잘 안 됐을까? 어? 그렇게 말을 반문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20명이 잘못한 걸 내가 혼자서 어떻게 다 커버가 돼. 돈은 오링돼갖고 없는데 어? 어떻게 나한테 찾아오냐고. 돈 회비도 내고 어떻게든지 잃은 거 복구가 번전이 돼야 새로운 스승을 찾아오지. 감당이 돼. 아,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내가 막말하는데, 어? 방송국도 내가 까! 내 방송국을. 니네 다 잘못하고 있다. 전문가 제대로 뽑아라. 니네가 살려면은. 근데 누가 잘하는지를 몰라. 위에서. 누가 개인들을 돈 따주는 사람인지 몰라. 그냥 회원만 많으면 최고인지 알아. 거기에 여러분들은 다 가는 거예요. 방송의 힘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방송 보고 들어와서 물려, 잃어. 그러면 회원 빠져나가 방송국. 그럼 타 방송국 가서 나머지 돈 또 잃어. 그러면 그거 본전 찾으려고 선물해. 선물해서 오링나. 방송국 안 쳐다봐. 그런 회원이 줄어드는 거야. 신규 회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 잃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떠드는 거야. 어느 방송국에 뭐 들었더니 잃었다. 그러면서 방송국이 차츰차츰 죽어가는 거야. 각 채널이 다 그래. 잘하는 놈은 3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야. 여러분, 그 30명 중에 하나가 30명이 잘못한 거를 걔가 다 막을 수 있을까? 절대 못 막어. 왜? 왜 못 막냐? 소비자가 몰라.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방송국 자체에서도 몰라. 얘가 돈을 따주는 애인지 누군지. 시간이 지나면 알아. 아는데 안 키워. 왜 안 키우는지 알아? 말을 안 듣거든. 고수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출연을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각 방송국마다 있다 없다 있어. 근데 방송을 자제해. 그 시간에 회원 여러분들 돈을 더 따주는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고 안 해. 그런 전문가들이 있다 없다 있어. 여러분들 나는 알지. 근데 방송을 출연하는데 인지도가 높을까? 안 높은 거예요. 왜? 안 나와서 얘기를 안 하니까. 사이트 안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방송국이요? 주린이 때문에? 좀 늘었죠. 지수가 올라가면 신규 회원들이 늘어요. 근데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같이 독립을 해버려.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환멸을 느끼고 나와버려. 예를 들어서 간부나 직원들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방송 출연을 해도 좋은 포맷을 잡아준단 말이야. 어느 일이든지 다 그래. 서로 간에 이게 없이는 안 돼. 근데 나는 이거 안 해. 실력이 있든 없든 이거 하는 애를 좋아해. 말 없고 말 잘 듣는 애를. 근데 내가 말이 많잖아. 들어오면 욕해버리고 간부고 보고 사장이고 보고 욕해버려. 방송국도 욕하는데 내가 있는 방송국도. 근데 누가 날 좋아하겠냐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야? 무조건 여러분이요. 첫 번째도 수익, 두 번째도 수익, 세 번째도 수익이요. 알았죠? 그러니까 싼 자리에 들어가라고. 옳은 자리에 꼭대기에 들어가지 말고 제발 좀 정신들 번쩍 차리고 어? 옳은 데서 또 올라가는 착각 좀 하지 말고. 이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